자, 여러분들 오늘은 양푼이 비빔밥을 통영성게알 그리고 육회 뭐 계란후라이나 이 새싹 해가지고 좀 양푼이 비빔밥을 조금 사치를 부려가지고 오늘 한번 해먹어보려고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. 목소리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감기가 덜 나왔어요. 근데 아니 그럼 컨디션을 회복을 하고 방송을 하지 왜 이렇게 컨디션 안 좋은데 방송을 뭐 하냐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. 근데 이 성게알 때문에 이 얼릴 수도 없고 선도 때문에 오늘 빨리 좀 먹어버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 목소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영상을 촬영한 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네이버 쇼핑에서 구매한 성게알입니다. 500g 45,000원 주고 구매했습니다. 자, 받쳐서 이렇게 좀 빼주고 거기다가 한우 생고기 한우 생고기도 넣어서 같이 비벼줄 겁니다. 반숙 계란 후라이도 이렇게 싹 해주고 콩나물국은 미리 좀 끓여가지고 식혀놨어요. 여기 좀 얼음 동동 띄워가지고 좀 시원하게 먹으려고. 먼저 여기 밥에다가 채소 면채소를 넣고요. 계란 후라이 반숙 계란 후라이 3개 성게알. 야, 이게 그냥 먹어봤거든요. 근데 염도가 좀 빠져가지고 되게 고소해요. 한 반 정도 밥에 넣고 나머지는 김 싸가지고 그 위에 또 올려서 먹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. 육개구이 딱 넣고 황금날치 이것도 살짝 부족할 수 있는 간은 이 김이 좀 짭짜름한 김이거든요. 육가루를 여기다 좀 넣어가지고 자, 여러분들 잘 비벼졌습니다.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콩나물국은 좀 시원하게 가지고 왔어요. 아, 고소하다 진짜. 조금 근데 싱거워요. 성게알이 염도가 좀 있어서 짜지 않을까 했는데 부족한 건 약간 간장으로 조금만 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좀 많네요. 그래도 김에 싸서 여기에 육회고기를 넣으니까 육회고기는 진짜 고기 씹히는 질감 이거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. 고소한 성게알이랑 성게알을 좀 더 넣어보자. 제대로 된 사치. 성게알 사치. 이 500g 45,000원짜리를 한 끼에 쫙 넣어서
통영 이쪽 성게알도 굉장히 훌륭하네요 확실히. 네. 성게는 사실 지금 철은 아니에요. 아우 근데 고소하고 괜찮네. 5월 6월이 성게가 좀 철이거든요. 근데 TV에서 봤는데 너무 먹고 싶어갖고 그래서 한번 좀 주문을 해봤습니다. 아, 고추가 별로 안 맵다. 매운 고추 먹고 땀 좀 팍 빼고 싶은데. 아 그냥 비벼서 성게알 올려 먹을 걸 그랬나? 성게알은 그냥 새로 해갖고 올려 먹는 게 훨씬 더 고소하고 좋네.
아. 아,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, 여러분들. 아. 자, 여러분들, 오늘은 이렇게 성게알하고 뭐 육회고기 이거로 조금은 사치스러운 양푼이 저 비빔밥을 한번 만들어 먹어봤습니다, 여러분들. 어떻게 대리만족이나 이런 거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. 예,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고요. 아, 성게알이 진짜 고소하네요. 지금 아마 제 철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 우려를 좀 했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좀 맛있어서 좀 충분히 저는 만족하게 좀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